한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났던 화물차 한 대가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. 인천에서는 추락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은 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. 강석 기자입니다.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합니다. 오늘 새벽 1시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 계양나들목 인근에서 SUV가 추락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. 충격 후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주행하다가 들이받은 건데요.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영장 다 발부받아가지고 체열 예정이고요. 견인되는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점촌 함창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세 대가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화물차 한 대는 사고 직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로서는 차 한 대가 현장 이탈했기 때문에 그 차가 왜 갔는지 그거는 지금 아직 조사 중이라서. 어제 오후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세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두 명이 다쳤습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